와이야 다이요. 이야. 와. 와 대박이다. 와 점심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자 중식은 강원도 현지식입니다. 동해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회, 물회도 있고요. 그리고 닭강정, 그리고 오징어 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 전골인데요. 섭은 자연산 홍합의 강원도 방언입니다. 섭은 맛이 달고 또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세요. 야, 해물랜드다, 해물랜드야. 야, 물에 이거 봐봐. 야, 내용물 봐봐.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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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야, 국물부터 봐봐, 국물. 뭐부터? 이거 준우 형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물에? 근데 이거는 국물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얼음 높이잖아.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얼음 너무 얼음. 안 없어지잖아. 봐봐, 이거 얼음을 살짝 넣어가지고. 잠깐만요. 준우 형 마이크 달아야 돼. 마이크 안 달았어. 왜요? 아직 먹지 말래요. 왜 달았어? 빨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잠깐만요. 마이크를 언제? 젓가락 놓으세요. 일단 제가 먼저 국물을 먹어볼게요. 저는 왜 못 먹는 거야? 아, 먹였나 봐. 김동민 씨 엄청 많아요. 잡으세요. 김동민 젓가락 좀 막아주세요. 김동민 젓가락 좀 막아주세요. 뭘 느꼈나 봐.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야, 너다 보고. 어떻게 해. 맞아. 자, 말씀하세요. 김동민 씨가 젓가락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나 근데. 놓으시라고요. 자, 일단 조사 받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는 거 영상 찍어서 하면은 그날 식사는 없는 걸로. 아, 대박이다. 지금부터 제보를 받겠습니다. 누군가 몰래 먹어서 제보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먹어요! 이러면서 김용민 씨! 아직 안 돼 이거. 제가 혹시나 제가 지울까 봐 해놨는데 진짜 지웠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태연이한테 영상을 보내놨었죠. 어, 김종민 씨! 김종민 씨! 김종민 씨! 제가 화장실에 숨어서 들킬까봐. 함정수사야, 진짜! 함정수사. 자, 5초, 19초짜리. 자, 감독님한테 제보합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김종민 씨,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너무 먹고 있잖아. 김종민 씨, 잠시만요. 김종민 씨, 잠시만요. 아니, 확인하고. 아니, 왜 보지 않고. 아니, 지금, 누가 이렇게. 아니, 재판 중에 지금. 아, 재판 중에 이거? 재판 중이에요. 아, 재판하고 있네요? 재판 중이에요. 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아,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저는 그냥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준호 형이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과자 먹으라고. 과자 먹었어요 그냥. 그게 그걸 모르게 찍고 있던 거예요. 죄송한데 이쪽에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이쪽에 앉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김종민 씨만 과자 드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 먹었잖아. 근데 종민 형이 먹고 그냥 과자네 하고 그냥 먹었으면 됐는데 숨기는 게 난 좀. 아 너무 잘 안 갔어. 김종민 씨, 반지 안 쓰면 똥됩니다. 아, 난 지금 갈등입니다. 저 근데 이건 진짜 추천. 이건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물회가 난 이렇게 맛있는 물회 처음 봤어요. 이거 그냥 새콤 지금 달콤을 넘어져. 언제 쓸지 몰라. 지금 빨리 떠서 먹어. 매콤 달콤 새콤해. 자, 그러면 종민이한테 미안하지만 기다리자. 기다리가 있어서. 절대 반지! 절대 반지! 절대 반지! 죄송합니다. 우와! 이냥 수 없지 뭐. 와, 진짜 약수다. 그냥 정민이랑 바꾼 거네. 아, 이쪽으로 오고 싶어. 절대 반지. 수고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준호 씨한테 물에 한번 떠드릴게요. 네네. 물에 정말 예술이 물에. 이런 무례한 놈! 이런 무례한 놈! 잠깐!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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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2차 재판 들어갑니다. 대박이다.
네, 잠시만. 뭐가 있어 또? 자, 데리고 가세요. 잠시만요. 자, 자. 절대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제 팔에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진짜 대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표정 너무 웃겨. 너무하네. 와,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 그걸 본인이 먹고 찍히고 나한테 먹으라고 아유 준 거예요. 봐봐 이제 다들 봐봐 한번 어떻게 하나. 다들 봐봐. 어? 맨날 다들 보자고면서 왜 또 먹냐고. 그러니까 몰랐지 찍힐지.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좀 같이 먹고 싶은데 지금 아. 진짜 듣고 싶긴 해요. 아 미쳤다. 그런 슬픈 눈으로. 보지 말아요. 가버리. 안 먹고 여기 하나 줘. 주고 싶지. 마음은 주고 싶지. 애는 주고 싶고.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닭강정 진짜 맛있네. 아, 닭강정 진짜 맛있어. 저기 제보자들한테 뭐 혜택 없습니까? 우리 제보자들은 이제 제보자들 한 입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찍으신 거예요? 종민은 제가 했습니다. 제보자 대혜택이 있다고요? 종민은 제가 했습니다. 종민은 제가 했습니다. 이미 한 입 하셨다. 저는 절대 반지로 아직 절대 반지로 밥 한 숟갈 먹었다. 절대 반지로 밥 한 숟갈 먹었다. 절대 반지. 절대 반지가 뭐가 절대 반지. 절대 반지 너무 먹고. 이번엔 정준영 씨가 확실히 제보를 주신 거니까 정준영 씨는 제가 한 쌈. 한 쌈 뭐. 아니, 오징어 순대 먹을래,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아, 오징어 순대. 야, 저 강정 맛있어, 강정. 안 좋아. 나도 강정 하나 줘야 돼. 같이 먹어서 보자. 제보자 혜택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제보 안 합니다, 앞으로, 진짜. 아니지. 내가 결국 마지막에 한 사람 아니야? 내가 보냈잖아. 야, 아니, 내가 보냈잖아. 누가 보냈어? 내가 보냈지. 아니, 근데 형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폰에서 보낸 거잖아. 나도 없지. 하태현 씨 한 쌈 찬스 드릴게요. 어떤 거? 세? 뭐요? 나도 강정이랑. 아, 강정. 막 넣어줘. 먹고 하나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그래, 그래 또 그냥. 뭐야, 저게? 뭐야? 다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보자한테 이런 혜택을 있어야죠. 먹을 게 없어. 근데 딱 한 입에. 난 이게 한 입으로 너무 만족스럽다. 사실, 진팀에게도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아, 정말? 열심히 찍으신 거잖아요. 진팀 아니잖아, 비켜. 진팀이시라도. 넌 진팀이 아니니까. 난 졌어요. 인생을 졌잖아요. 그럼 난 진팀도 아니네. 인생을 졌잖아요. 알았어, 그래도 제 팀에 있어야 했어. 강원도에 섭이 정말 맛있거든요. 섭을 못 드시면 또 섭섭하실까봐. 섭은 진짜 맛있어요. 섭?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섭섭밥이에요. 섭섭. 섭섭하실까봐 섭섭밥을 준비했습니다. 오, 오케이, 맛있겠다. 네. 자, 섭섭밥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네, 초밥처럼. 이게 뭐야? 본터치. 어쩌네, 섭섭이가. 진짜 밥인데? 섭껍데기에 초밥 하나 올려드렸어요. 어디야? 네? 야, 섭섭밥 추가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제보자 혜택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한입 찬스 정도로 제보한다는 거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뺏는 걸로. 여러분들 합의하셔가지고 제가 합의하신 거 받아드리겠습니다. 제보자랑 바꾸기 하자. 바꾸진 정도 해야지 제보를 하지. 노력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제보를 할 때 단체방 이제 올리면 안 되겠네. 서로 제보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야, 딱 응용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보통. 스파이네, 간첩이네.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할까? 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끝인 거죠? 들어가니까 범위를 딱 봤어. 들어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먹을 의지가 있었다는 게 판명이 되면. 은 그렇지. 자, 이제 식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아니, 왜 또 백사장이에요? 백사장.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백도 해수욕장입니다. 백도. 자, 보시면 뒤에 뭐 백도라는 섬이. 아. 어디 가요? 저게 백도예요? 네네네.
보시면 뭐 가족 피서객들이 많잖아요. 여름철에 이렇게 가족 피서객이 많은 깨끗한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더위 땡처리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땡처리할 수 있는 6개의 선택 관광 옵션을 신중하게 골라봤습니다. 야하. 첫 번째 선택 관광은 설악산 등반. 아! 아! 이게 뭐 관광이야? 이게 뭐 관광? 도지 한 1700 몇 단이야? 1700m가 1800 정도 됐고요. 전 산 좋아요. 전 산 좋아요. 아, 그렇지. 형은 설악산 등반 그냥 바로 몰아주자. 제가 뭐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광 옵션은 파충류 체험 관광. 왜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할 수 있어. 난 뱀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동물 문다니까? 들 수 있어. 아니, 설악산 파충류. 너 멸친 줄 알고 그냥 설악산 파충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충류지. 진짜? 그렇게 싫어요? 왜? 왜 산을 그렇게 싫어하지? 무조건 파충류. 설악산 파충류가 파충류지. 세 번째 선택 관광은 줌바 댄스. 줌바가 뭐예요? 남미에서 너무 약간 에어로빅 같기도 하지만 유행하는 아이야 댄스 맞으시다 줌바 댄스지? 아형 줌바 댄스 한 번이지 그다음 네 번째는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 아유 패러글라이딩 공구 뭐 좋네 저는 익스트림 할 바에는 익스트림은 일단 종민형 몰아주고 익스트림 종류가 뭐예요? 무조건 종민형 하는 걸로 알았어 다섯 번째는 중국 전통 마사지.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알래스카 체험 관광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가요, 어디서? 얼음에 집어 넣나 보다. 얼음통에 들어가는 거죠.